네, 개장전 종목 발굴의 재미가 쏠쏠합니다. 장기원 SF차 오늘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할게요. 오늘 내용은요. 스마트폰 트리플 카메라, 카메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수혜주입니다. 장기환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폰에 뭐 3개가 아니라 뭐 4개, 5개씩 지금 카메라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사님께서 뽑으신 관련주는요? 예, 그렇죠. 최근 들어갖고 이제 휴대폰에 카메라가 5개 이렇게 달리는 게 이제 일상화될 정도로 그만큼 휴대폰의 카메라 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갖고 휴대폰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주가가 다른 IT에 비해서는 좀 상승이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기술력을 갖고 역시 이제 휴대폰 그 카메라와 관련해서 기술력 있는 데가 저는 그 자화전자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자화전자는 그 휴대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토포커싱 요 부분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뿐만 아니라 여러 그 가전기기, 뭐 이동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냉장고, 에어컨, 뭐 레이저 등 이런 핵심적인 그 기반을 갖고 기술에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화전자가 아직 그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영향에 따라서 3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다 시작됐죠. 과거에는 영업이익이 250억 이상씩 그렇게 나는 안전하게 우량주였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정상적인 어떤 가격을 받지 못하면서 좀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리플 카메라가 증가되고 채택이 늘어나면서 수혜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수가 증가된다고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부분 상위 업체에서의 어떤 가격 하락 압력,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매출은 많은데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자화전자는 그이 카메라의 AF 일체형 액추레이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저가 부분, 이런 쪽에서의 어떤 평균 단가가 인상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재무 구조가 다시 좋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고 보면은, 우리 이제 자화전자 자체가 지난 10월 12일 날 저점을 치고 일제 상승을 해서 한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이런 기류에 있는데, 전반적인 그 실적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회사는 한 단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지금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그 하락 압력 속에서도 일단은 저점을 찍고 일단은 전체적인 그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이 60일선에서 올라안착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모멘텀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이 바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을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중 저점 이틀 정도 조정받는 시기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3일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틀 정도 조정 시점에서 매수가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서, 그동안 이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가 매수의 가격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하면서 2차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자화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여러 개 카메라가 들어간다. 그전에 이제 뭐 파트론 이런 종목을 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장기환 이사님의 관심 종목은 자화전자였습니다.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